나는 이슈타뷰 별다물이라고 해. 별걸 다 물어본다. 나 뭐라나.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우리 90년대로 돌아가서 사람 냄새가 나는 순박하고 진솔한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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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레지 이춘자역입니다. 바다 공장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광배 역할을 맡고 있어. 주인공 춘자의 같이 다방에서 일을 하는 직원 언니. 주인공 춘자의 유일한 친구고 약간 선머슴 같고 순수한 방순심이라는 역할을 맡았어. 북한에서 동생하고 같이 넘어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봉춘. 봉춘의 동생 역할이고 오빠 장가 보내는 것이 꿈인 순복이입니다. 좀 모자라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삶의 의지가 강한 시준이라는 역할이야.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봉춘의 동생 순복이의 사랑에 빠진 강만득. 네팔에 살고 있던 어린 청년이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라몬. 정 많고 애교 많고 화사한 활짝 웃는 정애화라고 해. 김동민입니다. 동해 바다 놀러 갈까요? 민들레 피는 봄날에? 정말 후회할걸?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 월드다방 꼭 보러 와. 이렇게 좋은 공연에 오셔서 승승장구해서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 민 정리나, 정리나 린스 좀 잘 바르고 다녀. 윤정문이야. 정말 열심히 이 연극을 준비했으니까 문을 열고 월드다방을 보러 와. 하늘 보고 왔어? 현장에는 봤어. 정말 예쁘더라. 월드다방도 아마 예쁠걸?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태연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이선유, 편하게 살자. 유유자적하게. 아따 기분 좋네. 인자 너무 떨리고 아주 긴장 중이요. 우라보이랑 밥 먹고 싶습니다. 왔다 중이네. 아따 날씨 참 좋네. 아 기분 지기네. 음매 좋은 그 즐겁다잉. 오늘은 날씨도 쨍하고 기분도 좋고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서울이야. 서울이야. 부산이야. 서울이야. 서울이야. 미국. 전라도 목포야. 서울. 충청도고. 아이스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라떼. 아메리카노는 너무 쓰고 단 거는 먹기 싫고 딱 중간이 라떼거든. 나는 라떼는 말이야. 커피를 잘 못 마셔 사실. 근데 커피 향을 좋아해서 아주 연하게 타먹어. 아메리카노. 없으면 못 살겠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마시는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독된 것 같은데? 헤이즐넛이라고 해야 될까? 대추차를 좋아해. 달달하고 구수하고 따끈하고. 나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고 차 종류 좋아하는데 페퍼로니? 월드다방. 이번 연극이 첫 입봉. 속성 산성 아리아라고. 경미의 세계라고. 누구의 섬이라는 공연이었어. 독립 장편 영화 춤추는 동물원이야. 말갈량이 길들이기. 사건 발생 1980. 영화 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백화점을 갈래. 향기 나는 무언가의 제품을 살래.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와인도 한잔하고. 여행 가고 싶어. 어디든 좋아. 놀러 가고 싶어. 일단 제주도. 영국을 꼭 가보고 싶어. 축구 때문에. 강아지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어. 12월 연말에 기부를 하겠어. 그걸 모아가지고 또 다른 연극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다. 박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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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Hello everybody. It's really nice to meet you guys. 흥보가 기가 막 머리. 나의 자연곱슬 머리여서 지금은 머리가 아닐까 생각해. 눈빛. 목소리. 웃는 게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 나 좀 잘 웃어. 잘 웃는 거 있으면 좀 찾아줄래? 여보세요 나야. 좀 쉬는 거 프리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대여 난 오늘도 너무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오래된 테잎 속에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보러 와. 아 나는 이 공연에서 만든 역할로 나오고 있는데 참 뭐 재밌는 역할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많이 보러 오면은 내가 좀 즐겁게 많이 많이 해줄게. 고마워. 아 더 있어.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연극에서 월드다방에서 라몬이라는 외국인 근로자 역할을 맡은 배우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갯돈을 아니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네, 네팔에서 온 캐릭터고요. 되게 재밌고 또 안녕, 나는 이선유라는 배우고 가수 활동도 조금 하고 있어. 네이버에 이선유를 한 번씩 검색해 주길 바래. 너무 짧나? 안녕, 나는 민정린이야. 나는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게. 끝. 내 홍보. 이번에 작년에 미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 이봉춘이라는 역할을 맡게 됐고 그래도 우리 월드다방이라는 곳은 되게 조용하고 힘있고 고요하고 맑은 곳이야.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나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월드다방에 와서 같이 커피 마실래? 우리 월드다방은 9명의 배우들이 알록달록한 빛 색깔로 1990년대 공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진한 사랑 얘기를 담고 있어. 지금 몇 초 남았니? 더 해도 될까? 그래서 우리 월드다방은 글쎄, 우리 우서 작품이 전반적으로 항상 좋은 평은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또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관점이라든가 취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이다 이런 말도는 하는데 지금 신고 있는 신발 홍보 이 참 브랜드에 뭐 해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가 이렇게 동그래 내가 발이 약간 네모발이라서 편하긴 하더라고. 누군가는 나보고 자꾸 개구리 발 같다고. 그래. 연극 월드다방은 어떤 작품? 9명의 배우들이 전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작품인 것 같다. 인간미가 넘치는 작품.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각자마다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공장단지에 사연이 있는 즐거운 그런 작품. 다방에 있는 공장단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각자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 월드다방은 어떤 곳?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얘기나 하고 갈 수 있는 곳? 약간 쉬어가는 곳. 수많은 캐릭터들이 유일하게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사람 냄새 나는 시끄러운 공간. 행복한 곳, 편안한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조용하고 되게 힘있고 고요하고 맑은 곳이야. 요즘에는 그냥 어떤 슈퍼에 들어가도 물 한 잔 마실게, 화장실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잖아? 우리 월드다방은 그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화장실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약간 이러한 작품이야.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곳? 동네 사랑방?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식처 같은 곳? 인물을 표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북한 사투리가 아닐까?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 대사를 충청도 사람이 들어도 어색하지 않게 연습하는데 많이 신경 쓴 것 같다. 생각을 좀 많이 비워내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봤어. 외국인 근로자 캐릭터다 보니까 한국말을 외국인스럽게 하려고 제일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 이 배역이 어떠한 감정 상태일까라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 밉든 곱든 사랑과의 그 끈끈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순복 씨를 사랑한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찾고 싶었어.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던 것 같아. 종약을 다 모으면 빌고 싶은 소원은? 나는 우리 할머니랑 밤을 까먹고 싶어. 비밀이야. 소원을 말하면 날아가잖아. 나만 알고 있을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게 그냥 소원.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되게 다 힘들어하는데 다시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빌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난 욕망 있는 사람이야. 연극 월드다방의 공연 티켓은 디자인이 특별하다던데 궁금하지? 매회 달라질 수 있어. 얼렁얼렁 극장으로 빨리 오렴. 공연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걸? 참말로 나 거기다가 글씨 쓰느냐고 죽어보는 줄 알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가 써있어. 배우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쓰고 있는 티켓이고, 어려운 시기에 보러 와주시는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손편지를 적어서 드리고 있어. 꽃을 붙이고 또 손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의미가 있는 그런 티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공연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한테 아주 작게나마 선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면 많이 보러 와. 이런 사람들에게 월드다방 강력 추천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다 많이 보고 이 겨울 조금 서로서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그냥 모두들 다 오시면 돼. 분석, 해석, 저거는 왜 저렇게 된 걸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보이는 그대로가 다야. 그러니까 빨리 오렴. 내가 너무 슬프다. 12월에 너무 외롭다. 그러면 월드다방에 와서 커피 한잔 해봐. 연령대가 정해진 연극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연세가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 유쾌하게 웃고 울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기분 좋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막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기도 힘들고 마음 편히 웃고 울고 화내고 이런 것도 힘들 텐데 우리 공연을 보면 다 할 수 있어. 장전했습니다. 출발. 못 먹어도 코야.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어때라고? 아이고 춘자야. 미안타. 순심누이. 그냥 고맙습니다. 월드 놀이터? 월드 다방 짱. 커피 한 잔 해. 겨울의 호빵. 아메리카노. 사랑스러움. 사람 냄새다. 행복한 세상. 또 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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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모사는 아니고 모창? 조성모? 될까? 안 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내 살...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